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영 차장님, 최근에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음식료 업종에 주목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 보면 국제 곡물 가격이 2분기까지는 계속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승을 하다가 국제 유가와 마찬가지로 2분기에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떨어지는 그런 추세거든요. 다만 이제 곡물 수입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시차가 있습니다.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차를 두고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높았던 2분기의 곡물 가격이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에서 봤었을 때, 사업하는 기업들에서 봤었을 때 높았던 가격은 3분기의 수입 물가 가격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자체는 그렇게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2분기 고점 이후 떨어지고 있는 곡물 가격은 4분기에나 이제 수입 가격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은 4분기에서나 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원재료 수입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소비자 판매 가격으로 바로 전가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장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그걸 주목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에 이렇게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리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각국 정부에서도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와 맞서면서까지 판매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제 음식료 업종 중에서 탑티어라고 할 수 있는 농심 같은 경우에도 국내 사업 부분이 거의 한 20년 만에 적자가 나왔는데 국내 사업 적자에도 아직까지도 제품 가격을 상승하겠다, 그러니까 올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은 없다라고 보는 거 보면 탑티어 업체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쉽게 이제 판매 가격을 올릴 수 없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는데 판매 가격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악화되더라도 당분간은 조금 이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 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지만 4분기부터는 다시 이제 이 떨어진 곡물 가격이 반영돼서 실적이 다시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도 어쨌든 미래를 보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반영이 뭐 좋아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도 이미 좀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었을 때 조금씩 포트에 담아가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일단 곡물 가격은 시차를 두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높았던 가격은 이번 3분기에 그리고 지금 하락한 곡물 가격은 4분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3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 4분기에는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관련 종목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천연가스 관련주가 테마로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그와 파생돼서 수혜가 되는 종목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9달러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1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지금은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에너지 동향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공급이 너무나 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현재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대표적인 천연가스 기업인 가즈프롬을 제재를 하다 보니까 유럽 쪽에 현재 지금 천연가스 공급이 상당히 현재 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아시아에서 이 천연가스를 현재 공급받기 위해서 거의 쟁탈전 비스무리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카타르 같은 경우도 이 맥시멈으로 현재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셀가스를 현재 수출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셀가스 기업들이 그렇게 정부에 우호적으로
이제 도와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과거를 가보게 되면은 2020년 3월 전후에서 잘 아시겠지만 유가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실기업들이 많이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였던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기조가 화석연료보다는 아무래도 그 친재생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파산하는 기업들에서 정부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실기업에 대한 기업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정부 현재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비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단지 셰일가스를 많이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이 미국 셰일가스 기업들이 또 도움을 주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공급이 상당히 많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강세였던 이 천연가스 테마들이 말 그대로 테마로 끝이 나는 것들이 아니 이제는 공급 부족, 수요 부족, 실제 어떤 가격 상승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강세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봐지고요. 조만간 이제 아직 여름이라서 겨울이 다가오게 되려면 좀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이 공급 상황이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천연가스 가격은 10달러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공급은 계속해서 딸린다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천연가스라든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은 또 강세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천연가스 수요 같은 경우도 LNG 수출의 10%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국 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 또 수출 물량이 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계속해서 연말까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일단 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GS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8%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성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또 이제 천연가스가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태양광이라든지 수소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뭐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수소 관련주인 뭐 범한 퓨어셀 같은 종목들, S퓨어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침 쪽에 지금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인데 뭐 이런 연휴 때문에 강세인지 모르겠지만 아침 쪽에 CS 베어링이라든지 삼강 MNT라든지 효성중공, 무리기술, 세아제강 같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을 좀 한번 내보자면은 어쨌든 이 천연가스 관련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었던 그런 단순한 테마에서 이제는 실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현상, 이슈가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GS라든지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또 상승 초입 구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테마 초기에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연가스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은 관심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주는 시간 관계에서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정 차장님. 네, 오늘 가지고 온 관심주는 삼성물산 가지고 와봤고요.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는데 이 건설업종, 특히 이제 사우디의 이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약 650조에 달하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이 관련해서 이제 올 11월을 전후해서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방문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정부 혹은 이제 기업들과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과 뭔가 이야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의 이제 수주 경험, 특히 이제 중동 쪽의 수주 경험이 있는 그런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빈살만 왕세자와 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이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2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1960억이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한 65% 고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도 최근에 이제 중장기 이평선들이 정비열이 완성이 되었고 지난주에 물론 12만 5,500원 고점 이후 소폭 조정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때 좀 매수해야 되는 지금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 상황도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의 양매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으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격 조절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매수 가격은 11만 5천원, 매도 가격은 13만 5천원, 손절 라인은 11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해서 삼성물산 관련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엔켐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러시아 제재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 소재 원료에 대한 어떤 공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그 배터리 소재 원료에 대한 어떤 확보가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플레 감축 부분에서 자동차 업체들 그러니까 현대차,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지만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NKM이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배터리 원료,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원료 이 확보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캠 같은 경우도 이 NMP 재활용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업을 이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또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기업 수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SK온 쪽과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전해지는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방 업체에 대한 수혜를 낙수 효과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OIO 2공장 증설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LTM 셀즈 쪽으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나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자면은 전일 급등 이후에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61,000원에서 65,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초가에 제가 예상하는 매수가 충분히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7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캠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